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육이를 요즘에 계속 하원에서 사다가 이번에 좀 나갈 시간이 없어서 쿠팡에서 택배를 시켰어요. 한 개당 780원짜리를 10개 시켰습니다. 택배비가 물론 3,000원 들었지만은 이렇게 집에서 또 받아볼 수 있어서 되게 편안했네요. 네, 780원짜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한 하루 정도 지났거든요. 네, 요런 게 들어있고요. 예, 분갈이 방법이 써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싸서 보냈네요. 이게 이제 780원이거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모래가 있어서 청패패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요거 또 하나 왔습니다. 청량월이라고 780원 줬거든요. 10개를 시켰는데요. 10개를 다 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름이 문가 드니스. 문가 드니스요. 저는 이제 주로 하원에서만 좀 많이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택배로 시켜봤거든요. 쿠팡에서 이거 동민이에요. 이거 780원인데 이렇게 조그만 거 사다가 키우는 것도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택배 사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택배 이렇게 꼼꼼히 싸야 되니까 식물이 또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4회파라고 하네요.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름을 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좀 식물이 좀 크네요. 8개. 네, 이거는 유접곡이라고. 네, 이것도 키우면은 저도 이거 옛날에 키워봤는데 이게 아주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네, 이거 유접곡. 그다음에 이거는 만선초라고 합니다. 만선초. 네, 만선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80원짜리 10개를 이렇게 사봤습니다. 청패패. 요거하고, 요거는 이름을 안 써서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름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명월. 문가 드니스요. 5개. 요거는 크리스마스요. 요거는 유접고. 이거는 사회파. 이거는 동민. 이거는 만선초라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택배로 온 다육이들을 이렇게 일단은 물을 저면간수로 주고 있습니다. 또 위에도 조금 잎이 말라있는 듯 해서 위로 물뿌리개로 조금 물을 뿌려줬어요. 네. 그리고 저면간수로 지금 물을 준후좀 탱탱해지고 흙이 말리면 그때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